예, 안녕하세요. 얼리마스터 커뮤니티의 버스돌이 유재성입니다. 잠시 후 빵빵씨 수요일이 되면 5월달 출시데이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요번달 초이스데이는 이제 오랜만에 카드사 할인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 제품을 한 170달러 정도 이상 구매하시면 할인코드로 20달러 그리고 카드 할인으로 10달러 해서 총 30달러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면세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50불 이상부터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적절히 고민하셔서 180불, 한 179에서 180 조금 안 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초이스데이 같은 경우는 천원 마트에 있는 제품이 평소 대비 10% 추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국내 발송 제품이 많아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국내 발송 제품 같은 경우는 원화 결제만 되기 때문에 원화로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리 제품 구매하실 때는 달러로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가 국내 전용 카드로 써서 원화 결제하면 국내로 나가는 것 같은데 해외 카드로 원화를 해서 국내 발송을 하면 이중 환전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외 결제 카드 가지고 원화 설정하고 알리 일반 제품 구매하시면 이중 환전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여기를 달러로 설정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 이제 애매하면 갖고 계시는 카드사 거기 센터에다가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 포스팅하고 영상을 약간 좀 딜레이해서 일단 카렌터 나올 때까지 기다리긴 했는데 아쉽게도 5월달 일정은 초이스데이 말고는 딱히 나온 게 없고요. 지금 초이스데이 이벤트가 좀 일주일 정도로 길게 나왔기 때문에 보통은 짧게 3, 4일 정도인데 일주일 정도 길게 나오고 카드 할인까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뒤에 나오는 원래 매달 진행되는 할인코드랑 카드 할인이 지원되는 이벤트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비슷하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월말 정도쯤에 이맘때쯤에 이제 저번 달부터 새로 생긴 알리 월급데이라고 해서 알급데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선은 있을 것 같고 월 중간에 나오는 이벤트는 일단 알리 소식이 나오면 그때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착순 프로모션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초이스데이는 매달 KR001235는 고정이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코드들도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저렴한 제품으로는 29에 3달러 할인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할인 코드는 모든 상품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169달러 이상의 20달러 할인 그리고 카드 할인은 뒤에 있는 이제 120에 10달러 할인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170불 정도 되면 30불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 코드는 프로모션 코드 입력하는 부분에다 입력하면 되고요. 할인 코드 자체는 29달러라고 했을 때 제품 하나가 29달러 이상이어도 되고 10달러짜리 3개를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한 번에 30달러가 되도록 결제해서 구매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최종 결제하는 그 시점에 나와 있는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할인 코드랑 카드 할인이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할인 코드가 먼저 적용이 되고 남은 금액에서 카드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 카카오페이 위크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카카오페이로 결제했을 때 120불 이상이면 자동으로 10불 할인이 되고 앞에 있는 할인 코드도 그렇고 카드 할인도 그렇고 전부 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약간 큰 금액대가 조금 빨리 소진되기도 해서 결제하실 때 적절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 금액 같은 경우는 할인 내역 보시면 즉시 할인이라고 표기가 돼 있으면 할인이 적용이 된 거고 최근에는 결제 할인으로도 표기되는 것 같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달러가 아니라 원화 결제이기 때문에 결제 수단을 카카오페이로 선택하시면 할인이 자동으로 먹고요. 이미 처음부터 카카오페이가 선택되어 있었던 분들은
뭐 할인이 이미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구분이 잘안 가면 할인 내역 확인하셔가지고 즉시 할인이나 결제 할인이라고 표시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벤트 시작하자마자 적용이 안 됐다라고 하면 약간 텀을 두고 짬짬이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좀 너무 늦게 오신 분들은 이벤트가 끝났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적절히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메인 페이지고 이제 URL은 항상 고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벤트는 월 1일 수요일부터 월 7일 화요일까지 한국 시간 기준이고요. 총 일주일간 진행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이벤트 페이지 방문하시면 할인 코드들 나와 있고, 할인 코드는 계정당 한 번씩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KR006을 사용했다, 그럼 KR005도 쓸수 있고 한 번에 하나의 코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문번호 결제할 때 카드 결제 한 번당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드 할인도 한 계정당 하나뿐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29달러, 3달러 코드를 한번 사용했으면 제가 위에 아까 세 종류를 놨기 때문에 그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두개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메인 페이지 오시면 다양한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 가능하니까 오셔서 다양한 페이지 방문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벤트 시작 전에는 필요한 제품들이 있으면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시면 가끔씩 판매자가 메시지나 할인 코드도 주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초이스 데이 때 이제 빅세이브 페이지가 공개되긴 하던데, 이쪽 페이지에 오시면 아무래도 할인 쿠폰하고 특가로 해서 좀 많이 판매된 제품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가급적이면 메인 페이지에 있는 이런 카테고리들을 좀 다양하게 돌아다니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발송 쪽으로 알리가 좀 많이 주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철학페스타는 오전 10시, 오후 10시에 선착순 특가 제품이 나오고, 최저가 1,000원짜리는 이제 안 나오고 있고, 5,000원짜리, 5,000원 이상 제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참고하시고, 평상시에 나오는 금액도 국내랑 비슷하거나 약간 저렴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할인 코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인 코드 감안하셔서 제품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천학페스타도 KBNU 제품, 국내 발송 제품하고 똑같기 때문에 알리 일반 제품하고 천학페스타나 국내 발송 제품을 동시에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결제하면 할인 코드가 두 개에 동시에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씩만 따로따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이제 한국 전용 제품이고, 한국 현지 발송 제품 중에 이벤트로 위에 있는 천억페스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돈 대첩도 가끔씩 이제 위에 최저가가 나오고, 특히 상단에 나오는 특가 제품은 할인 코드나 카드 할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제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씩 신규 고객이나 특가로 나와 있는 제품이 있으면 대부분 특가는 장바구니에 담기진 않는데 예외적으로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상품이 좀 있습니다. 해당 상품이 같이 장바구니에 담겨 경우에는 카드 할인이나 할인 코드가 적용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벤트가 끝나진 않았는데 카드 할인이나 코드 할인이 적용이 안 되면 제품들을 하나씩 좀 제거하면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원마트는 다이소하고 좀 비슷하고, 제품을 3개 이상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결제가 가능하고요. 국내까지 발송이 빠르고 배송 지연에 따른 보상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천원마트를 좀 많이 애용하고 있고, 앞에 천원페스타도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주문해서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원마트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초이스데이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가격이 10% 할인돼서 지금은 1.5인가 정도로 약간 판매 가격이 올랐는데, 1.50 기준으로 치면 1.35로 10% 할인된 1.35 정도로 판매되고 있어서, 천원마트에서 구매하고 싶은 제품이 있을 때 초이스데이 활용하시거나 월에 진행되는 큰 행사 때도 그 기간 내 전체 할인이 될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에도 할인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초이스데이를 놓치면 큰 행사 때를 노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얘네도 특가 비슷하게 좀 나오는 제품이 있어서 타이밍을 좀잘 맞추면 오히려 초이스데이나 그런 행사 때보다도 더 저렴하게 나올 때가 있으니까 얘도 좀 수시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패션 페이지는 방문하시면
3개 이상 담으면 20% 할인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는 할인 코드도 같이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D스픽은 이제 하루나 이틀 단위로 특가 페이지가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얘는 앱 전용이기 때문에 링크를 스마트폰에서 클릭하시고 실행할 때 브라우저가 아니라 알리 앱을 선택하셔야지 이 페이지가 뜨니까 참고하시고요. 베스트셀러나 선착순 50% 페이지들도 항상 설명드렸으니까 적절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가 상품은 이벤트가 시작 안 되는 것도 있고, 최근에 좀 다양하게 살펴보진 않아서 기존 정보나 아니면 구매하실 제품들 적절히 참고하시고, 엠백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좀 구매했었기 때문에 잠깐 한번 찾아봤는데 확실히 저번보다는 비싸지만 이번 할인 잘 이용하시면 가격대가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지금 할인 적용하면 99.35달러 정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아까 할인코드 8달러 뿐이 적용 못하기 때문에 170 정도 채우셔가지고 다른 제품이랑 같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번 이벤트 때 이제 좀 저렴한 제품 구매해서 쓰곤 있는데 나쁘진 않고, 얘 안에 쿨러는 있어서 약간의 쿨러 소음은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T8 같은 경우도 T8 프로는 약간 더 저렴하게 98달러에 좀 나와서 할인 8달러 적용하면 90달러니까 참고하시고요. 대신 얘는 이제 메모리를 8기가 기준으로 했을 때의 가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레이저 각인기 같은 경우는 찾아봤는데 이제 지금 금액이 182달러에 2% 코인 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갖고 계신 분은 간당간당하게 149달러가 나와서 면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저렴하게는 이제 다른 링크 찾아보니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약간 더 한 2달러 정도 저렴하고, 대신에 코인 할인이 3%가 돼서 총 146달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좀 아쉽다고 하면 여기는 레이저 모듈인데 예전에는 N30820이 적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30610 정도로 바뀌어가지고 기존 대비 좀 비슷한 가격을 좀 맞추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저 모듈이 와트를 보긴 해야 하는데 출력 기준으로 아마 얘가 2.5와트 3와트 정도일 것 같고, 얘가 5에서 7.5, 8와트 정도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항상 비슷하니까 적절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알리에 조금 저가형 제품들의 좀 바람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유아용품 같은 거 구매하실 때는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저렴해서 한 몇 년간 계속 알리에서 꾸준히 쓰고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도 사실상 비슷하긴 한데 좀 인지도가 좀 높고 아주 비싸서 KS 마크 붙지 않은 이상은 비슷할 것 같지만, 아무래도 경고랑 항상 알리 아니어도 다른 해외 저가형 제품들은 항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알리 초보분들은 기존 글들 좀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네이버나 아니면 유튜브에 질문 남기시면 시간 될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